서울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 중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. 서울대학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. 권익위가 행정기관,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기관입니다. 지난해엔 국공립대학 중 5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하위였습니다. 서울대 종합청렴도는 71.2점으로 전체 국공립대학 평균인 77.6점보다 6점이나 낮았습니다. 사익 추구, 예산 부당 집행, 갑질 행위,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다수의 항목에서 전체 국공립대학 평균보다 4점 이상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서울대학교가 올해만 나쁜 평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. 2019년 종합청렴도 결과는 가장 낮은 5등급이었습니다. 2020년과 2021년엔 4등급, 2022년엔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.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진행합니다. 외부 관계자 및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청렴 노력도, 부패 실태를 합산해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.